티셔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룰이. 중요한 매치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공을 와 골로만 치는 선수가 페어웨이 중앙에 놓고 자기의 강한 면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저거보다 다음 선수는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매치포에서 정석이거든요. 낮죠? 네. 탄도 낮아요. 확실히 탄도가 낮습니다. 이소민은 굴리는 거 보세요. 네. 약간 오르막 경사거든요. 네. 근데도 굴러갑니다. 아주 특별한 57m. 이소민 완벽한 버디 기회. 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소민 선수는 지금 앞쪽에서 떨어뜨려서 앞쪽으로 바운스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야, 57m면은 티샷, 세컨샷 굉장히 멀리 간 겁니다. 직접 공략했던 두 선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기로 홀아웃을 했고요. 네, 이소민 선수 거침없이. 야, 정말 작년에 그 아픔. 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야, 실패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SO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회였네요. 이소민 선수도. 자, SOL 챔피언십 2022 시상이 우승자는 바로 이소미 선수입니다. 그린에서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10초 후에 우승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홀. 네. 그 파세이브가 뭔가를 의미하는 순간이었고. 야, 이소미 선수 참 대단합니다. 백투백. 네. 우승이에요. 뭐 올해 참 마지막